방사선 암 치료는 통증이 적어서 치료에 많이 쓰이지만 주변 정상 세포까지 손상시키는 게 문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숨쉴 때마다 바뀌는 종양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해 암세포만 골라죽이는 새로운 암치료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제와 함께 대표적인 암치료법입니다. 그런데 폐나 간처럼 숨쉴 때마다 장기가 움직이는 곳에 암세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암세포 크기보다 넓게 방사선을 쬐거나 몇 시간에 걸쳐 약한 방사선을 여러 번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장기들은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그 궤적을 다 포함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 세포들이 많이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숨쉴 때마다 움직이는 암세포까지 정확하게 추적하는 방사선 암 치료기를 개발했습니다. 4D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종양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고주파 선형가속기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방사선 치료기를 소형화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통상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의 세기는 6메가볼트 정도입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S밴드 선형가속기는 가속간이 길어지고요. X밴드 가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장치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고요. 세계 방사선 치료기 시장 규모는 6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번 국산 치료기 개발로 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선 치료기를 70%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